읍내 가는 길에, 아 예뻐요. 읍내 가는 길에 이렇게 좀 들렸다가 바다 밑에 좀 내려가려고 그래요. 아, 여기 저번 겨울에 겨울에 한번 왔던 데인데 이제 꽃이 피니까 좀 달라지죠. 여기 건강해서 만도. 여기가 이런 볼거리인데서 그래서 많이 있는데 이 공원에서는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. 아 예쁘죠? 예뻐요. 아주 그 겨울철에 봤던 데하고 또 달라요. 밑으로 내려갈 필요 없이 바다를 밑에서 찍어요. 아 풀이 나니까 또 좀 더 좋죠. 오천민속박물관 밑이 파우터원이었구나. 아 이쁘죠. 여기는 우리는 간혹시 이렇게 음대에서 장날 장 보고 와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떡이랑 김밥 같은 거 또 피자도 여기서 앉아서 먹다 가거든요. 여기 아 예쁘죠. 아 오늘은 황풍은 가지 말자. 바다만 봐도 시원한데. 그러니까 전복이에요. 전복밭이에요 여기가. 다 이게 둥둥 떠 있는 것들이 전복 표시예요. 아 꽃들이 참 아름다운 곳이죠. 완도가 아름다워요. 온전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관광지로 막 이렇게 활성화를 안 해서 그렇지. 전복도 우리나라 70% 전복이 다 완도에서 생산돼요. 부유한 섬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게 낙반석이니? 맥반석이 깔려가지고 이게 조금 짓물르거나 어디 뭐 물집이 좀 생긴 데 있으면 그냥 나와버려요.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한 섬이에요. 건강에 좋고. 우리 하늘에 좀 앉았다가 좀 갑시다. 자, 거기는 오늘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. 아 우리 그때 겨울에 왔을 때는 우리 막 코트 입고 두꺼운 코트 입고 여기 왔을 때는 그거 했는데 지금 그때 봄에 또 한번 왔어. 그 다시마건지로 다시마건지로 또 왔었죠.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아 바다도 보이고 너무 경치가 좋아. 그게 맨 처음에 이게 귀촌했을 때는 아빠랑 둘이서 이렇게 장날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면서 여기 앉아서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중간에서 쉬었다가 음료수하고 김밥이나 빵이나 또는 피자 같은 거 여기다 사서 여기서 먹고 집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. 아 하늘도 파랗죠. 너무 파래요. 네, 아, 깨끗하죠. 비행기가 지나간 길이 있네요. 네.